공적 판타지 고백하기. 너무 야한데? 안녕하세요. 미나른가? 김혜기입니다. 저희 오늘 할 게 없어가지고 뭘 할까 곰곰이 생각해보다가 예전에 어디 갔었죠? 저희가 이제 성인용품점을 갔었는데 심심해서 갔었는데 거기서 이제 젠가를 샀었어요. 오늘은 19금 커플 젠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짜잔! 저희가 저희만의 룰을 정했는데요. 네, 맞아요. 어떤 거죠? 여기서 이제 이 젠가를 무너뜨리면 궁뎅이로 이름을 쓰기로 했습니다. 기기. 23살에 기기. 대답 못하는 거 없기로 했습니다. 저희가 아니, 나 애기 업어줄까? 응? 애기가 무너뜨리면? 궁뎅이로 이름 쓰기. 내가 무너뜨리면? 나 업어주기. 오케이. 아, 뭔가 나는 내가 더 손해인 것 같은 느낌이야. 하나, 가위바위보. 내가 물어보는 거지, 뽑고. 응. 처음부터. 응? 어? 응? 어? 됐다. 아, 까비. 신체 부위 때리기. 때리세요. 일어나봐. 아니. 짜잔. 시작합니다. 예. 나 내부터 하는 거지. 됐죠? 성적 판타지 고백하기. 성적 판타지? 너무 야한데? 아니 말해봐봐. 너무 솔직하게 얘기하. 말해봐봐. 궁금하다. 약간 예쁜 속옷 입고 이렇게 시각적인 효과를 만들어주기. 약간 띠용 이런 느낌? 뭐야? 아래 눈이 그냥 눈이 띠용 이런 느낌. 눈과 이것도 함께. 아 이게 뭐죠? 몰라. 아 뭐지? 야 불지마. 딥키스 진하게 하기. 패스. 아 왜 해줘? 응? 해줘. 좀 부끄럽네. 어? 뭐가 부끄러워? 사랑스러운 부위에 뽀뽀하기. 내가? 내가 해야지. 아 그런가? 응. 응 그래? 왜? 왜? 아 소름 돋아. 뭐해? 뭐하는 거? 아 왜 귀에 바람을 불어 뽀뽀하라니까. 사랑스러워. 아니 뽀뽀할게. 좋지? 좋아 죽겠지? 아 너무 소름 돋아. 너무 별로다. 할 때 흥분될 때 신호는? 이게 뭔 말이지? 약간 예를 들어서 약간 흥분될 때 표현? 그런 거? 나도 모르게 나오는? 너 변태 같아? 나도 변태 같아? 눈빛이 막 거의 변태. 어, 저 변태는 뭐지? 이런 느낌이면 아 그거라고? 아, 소리. 아 오케이 이상하다고 생각했잖아. 나도 아 너무 야해 생각보다. 응? 응? 오. 어 저야 돼. 느낌이 왔고 막. 어? 아 이 딴 거 빼도 되나요? 한번 가볼게. 개비? 콩콩 맛 느낌. 비행기 탄 느낌. 아 너 비행기 타면 좋지. 안 좋은 사람 있나? 어 비행기 타면 좋아합니까? 네. 근데 이거는 이제 한 3초 만에 저기 해외까지 홍콩까지 갈 수 있어. 마카오도 방문했다가 할 수 있어. 어때? 좋아? 너무 좋아. 상상만 해도 너무 좋아. 너무 벌써 설렜다. 와 미치겠고 막 심장 개 뛰고 갑자기 내가 너무 좋아. 오케이. 이게 말로 형용할 수 없다. 어, 그 정도? 오케이. 나랑 가장 하고 싶을 때는? Always. 지금 이 순간도? Yes. 아 그래? 오케이. 오케이. 다 하세요. 어 약간 이게 찐 사랑 아이가. 어 그치. 근데 약간 더웠다. 이제 적당한 어 얼마나 시간은? 얼마나 하면 좀 충분합니까? 이제 저기 해외 갔다 오는 데까지. 그래도 한 40분? 상당한 이제 롱을 원하시는 분이죠?
아니면 구경하려면 이것저것 다 구경돼야 되니까. 도착하는 40분. 아, 왜 자꾸 나만 부끄러운 거 걸리는 거 같지? 도착하는 40분. 아니면 1시간? 죽으라는 거야? 뭐 뽀뽀해주기. 응. 애매한데 이제? 이거 안 된다. 안 된다, 하나 안 된다. 밑에 거야 된다. 짜잔. 공백이 왜 있었어? 아니 나 도와준 건데? 나 도와준 거라고. 공백이 이름 써야 돼. 쓴다? 응. 아 이게 무슨 짓이야? 김 도 아 뼈 소리 나 하 안녕 안녕 다음 영상에서 봐요.